응급환자 태우라는 119 구급차를 소방서 간부가 자가용처럼 쓰다가 감찰에 적발됐습니다. 이 구급차로 음주운전까지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. TJB 최은호 기자입니다. 천안 서북구의 한 소방 119 안전센터장은 최근 충남소방본부의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. 환자 이송 등 긴급 상황에 필요한 구급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. 감찰 결과 올 1월 안전센터장으로 부임한 이 간부는 센터에 단 한 대뿐이던 구급차를 마치 콜택시처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모임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구급차를 불러 귀가했는데 운전은 근무 중이던 구급대원의 몫이었습니다. 퇴근하고서 이제 뭐 지역 행사라는 센터장이니까 아마 늦게 그때 구급차를 불러서 타고 간 사례는 확인됐습니다. 충남소방본부 감찰팀은 이 간부가 119 구급차는 음주 단속을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입니다. 또 출근 출장 때도 자신을 태우러 오도록 지시했는데 확인된 횟수만 모두 7차례입니다. 현재 직위 해제된 안전센터장은 소방서 현장 대응팀 직원으로 좌천됐고 곧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. 이 간부는 거듭된 취재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. 할 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. 인정한다기보다는 잘못된 거에 대해서 뭐 변명할 게 뭐가 있냐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. 119 안전센터의 총괄 책임자가 구급차를 개인적으로 쓰는 동안 시민들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. TJB 최은호입니다.